이제 녹음도 시작됐고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케이. 아하,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네, 소리는 잘 들리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성경 예언적으로 보면은 야곱의 환난은 단한번 경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박해옥 사모님의 지엄하신 명령이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강의를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지난주 강의 때 야곱의 환난은 좀 무섭고 떨리고 피하고 싶은 환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라는 사인이기에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맞이하자고 이제 역설을 한바 있기 때문에 제가 기꺼이 더 한번 순종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그 오늘 공부할 살아남은 이들 61장은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성도들의 부추. 부추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실상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주.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이들의 이 책을 묵상하고 계신데, 이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를 고르라고 하면, 아마도 61장을 골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최종적 사건은 예수님 재림을 맞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이제까지 우리가 달려왔는데 이 마지막 이 재림의 사건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시골 학교에 보면 이제 가을 운동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온, 그 도시가 다 이제 그 운동에 축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순서 중에 어머니들이 이제 달리기 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제 달리기 선수로 나가셨는데, 얼마나 잘 달리시는지 1등으로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결승 테이프 통과하기 1미터 전에서 넘어지셔가지고, 꼴찌를 하셨어요. 1등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아무리 전에 잘 뛰었어도 마지막 그 꼬리는 테이프를 끊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제까지 달려온 모든 수고와 그 1등의 그 감동적인 순간들이 이제 결론을 짓게 되는 건데 우리가 열심히 신앙을 하다가도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런 우리의 신앙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공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의 본문 성경절이라고 할수 있는 성경 말씀을 하나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뮤트를 하신 분도 좋고요. 안 하신 분도 좋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낭독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8절입니다. 네, 여기 화면에 나온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잠깐 우면 시작. 잠시 잠깐 잠시 우면 잠깐 오시리라 오시리라 오시리니 오시리니 지체하지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니하시리라. 오직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또한 또한 피로 흘러가면 머물러가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저를 저를 기뻐하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 10장 37절 38절.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서기 2000년이 오기 전에 내심 시기는 정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2000년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바뀌던 그날 밤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셨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순간을 보내셨을까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 1세기가 바뀌는 거죠. 예, 정말 대단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뭐 Y2K 해서 밀레니엄 버그 막 이야기가 나오고 대단했죠. 그때 저는 한국의 내각교회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전 교인과 함께 한국의 야영장인 사스메동산 수련관에서 저희는 온 교인을 그곳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기도회를 하면서 그 2000년이 오는 그 시간을 카운트다운 하고 있었습니다. 아, 000이 연속적으로 세 개나 붙던 그 순간을 그때 우리는 그 분위기로는 곧 뭔가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나고 이후까지 이 죄악의 세상이 이렇게 오래 남아있으리라고는 참 생각하기 어려웠는데요. 어느덧 서기 2000년을 지나서 벌써 23년이나 지났고 그리고 2023년도도 거의 다섯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언제나 오실까? 아, 이렇게 새 천년기의 시작이 20년째가 벌써 지나가고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짐으로써 이 재림 신앙의 일대 위기가 닥쳐오지 않을까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별 문제 없이 지금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재림을 잘 준비하여 가고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재림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무뎌져서인가? 그냥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오늘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양실조에 걸려가면서까지도 복음을 위해서까지 헌신했던 우리 재림교회 선배님이신 애니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재림의 소망은 재림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개념이다 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우리 교회의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모토입니다. 오죽했으면은 Seventh Day Adventist 재림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예전에 뭐 안식일교회라고 많은 그러한 우리 호칭을 썼지만 최근에는 우리는 Adventist 재림교회라고 아주 공식 명칭을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는 이 재림에 대하여 갈망하고 소망하고 있는 교회이죠. 옛날에 다 여러분들 지금 연세가 연만하시니까 다 우리들의 얘기입니다만은 옛날 재림 성도들 중 다수는 재림 얘기만 나와도 마음이 설렜고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저도 처음 우리 재림교회에 발을 디뎠을 때 그때 지금서부터 한 40년에서 50년이 돼가는데요. 네. 그때만 해도 재림이라고 하는 명제가 굉장히 우리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녘 하늘에 붉은 노을이 지면은 그 노을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슴 설렘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어떤 재림 성도는 이 재림이라고 하는 명제를 항상 생각하고 싶어서 자녀를 이름을 지을 때 재림이라고 짓고 날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재림을 기다렸던 우리 재림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가면 재림이가 다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재림이를 찾아볼 수가 없어. 네. 재림이라고 이름 짓는 성도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제
아기를 낳아서 이름을 좀 제안을 해보죠. 제림이 어떠냐고. 그러면 촌스럽다고 안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다 제림이라는 거 거의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도 정말 재림을 그 당시처럼 그렇게 사모하면서 내 일생의 최대 사건으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박혜옥 사모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 하느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베드로는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간절히 사모하라. 네. 네. 사모하긴 하는데 그냥 사모하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재림을 갈급하는 심령으로 성경의 대미를 장식하면서 성경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역시 재림으로 성경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선포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이죠 정말? 아멘. 이 재림이란 명제와 이 재림의 징조들이 우리 재림 성도들인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어떤 정서를 유발을 시키고 있습니까? 고대 내지는 기대감으로 여러분 재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림을 소리만 나오면 불안해지는지 아니면 거부감으로 우리의 정서가 지금 점철되어 있는지. 여러분 재림하면은 가슴이 벅차오릅니까? 아니면 재림하면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까? 아니면 재림해도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오셨으면 하는 간절한 기다림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늦게 오셨으면 하는 오해시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지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재림 성도들이 가장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 거북하게 생각하는 질문이 있는데 혹시 그게 뭔지 아시죠? 그게 뭐냐면 당신은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재림 성도님들이 이 질문을 던지면 모두 좀 자신이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사실 연전에 한국에 재림 신문이 있거든요. 그 재림 신문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신다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 질문에 많은 재림 성도의 가장 많은 대답은 예 라고 아니하고 아니요 라고 거의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니요 라고 답할 수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부분 응답이 아직 성품 변화가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한 분이 지금 뮤트를 안 하시고 계시네요. 네.
우리 이경란 집사님 안녕하세요. 뮤트가 안 돼서 소리 잡음이 들립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아직 성품 변화가 안 되어서 우리 재림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 언제부터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재림을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죠? 여러분 준비가 안 됐는데 기다린다는 말은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제가 목회 방문할 때 어떤 때는요 예고 없이 갑자기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아, 이 집에 꼭 방문을 좀 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아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요. 그러면은 꼭 가고 싶어요. 그래서 갑자기 전화를 하죠. 그래서 아 혹시 제가 오늘 좀 방문하고 싶은데 방문을 가도 될까요? 그러면은 거의 99%의 성도님들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노노노노 안 돼요. 오늘 목사님 안 됩니다. 그래요. 왜 안 돼? 안 되죠? 그러면은 아유 오늘 목사님 맞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냥 지금 집 청소도 안 해놓고 진짜 머리도 엉망이고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내일 가면 괜찮겠어요? 그러면은 아유 목사님 내일 오세요. 내일. 그래. 그 말은 이제 내일까지 준비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약속을 했고 그분이 다 준비가 됐는데 제가 다른 일 때문에 못 간다 그러면 욕을 먹습니다. 그때는. 네. 기다렸는데 안 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경험하면서 우리는 준비가 안 되면 절대로 기다리지 않는다. 네, 그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준비가 안 됐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말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성립이 안 돼요. 그것은.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쯤 재림을 맞을 준비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저는 재림 맞을 준비가 100% 준비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실 분 여러분 과연 그렇게 자신 있게 준비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때가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의 시간을 더 드리면 준비를 완료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준비커녕은 여러분 그나마 준비된 것도 다 망가질 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그냥 일상의 신앙 생활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 속에 했던 얘기들은 다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미를 자주 부르죠. 어떤 교회에서는 이 찬미를 이제 폐회할 때 우리 등단했던 목사님들과 기도자들과 사회자가 이렇게 나가고 마지막 찬미를 부를 때 이 찬미 부릅니다.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내 마음속에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남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얼마나 힘차게 부릅니까? 그런 이런 찬미들이 그냥 하나의 냇가리는 주문과 같은 걸까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기자이고 신약 최대의 신학자 바울 사도는 재림을 간절하게 고대하고 기다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가 얼마나 재림에 대하여 많이 말했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예, 히브리서 여러 곳에 아주 재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강력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제가 본문으로 제시한 이 히브리서도 사실 바울이 기록을 한 것으로 우리는 교회는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품 완성된 의미로 재림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그렇게 고대했을까?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런 식의 재림을 완전히 준비하였다면 그는 분명히 우리와 똑같이 재림을 고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성품 변화의 완성도로 재림을 생각했더라면 아마 그는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스스로 율법에 흠이 없도록 철저하게 노력했지만 그는 결국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기 로마서 7장 19, 24절에 보면은요. 바울의 그 딜레마가 나와 있어요. 고민이 나와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이 내 마음에 있다고. 왜 이러지 내가 도대체? 예. 그러면서 자기의 죄 때문에 대하여 아주 곤혹스러운 그러한 마음을 표로 하고 있어요. 24절에 여러분 잘 아는 이 울부짖음은 바울의 울부짖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울부짖음이죠. 24절 예,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온고한 사람이로다. 이 하나님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바울이 정말 예, 자기의 죄 때문에 대하여 나는 정말 예, 희망이 없는 존재 같다. 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나. 그만큼 예, 본인은 예, 성품적으로 나는 불완전하다. 예. 그걸 인식하는 거 아닙니까? 아, 난 정말 나는 죄의 괴수다. 죄인의 괴수라고까지도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성품 완성도로 재림을 준비했다면 절대로 재림을 고대하지 못하는 거지요. 이런 상태에서 재림을 기다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이 재림 준비를 극복했기에 그렇게 여러 성경 말씀에서 재림에 대하여 갈망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라고 권면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로마서 7장의 그 딜레마 다음에 가졌던 그의 마음가짐에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갈까요? 8장에 보면은 그런 부르짖음이 있고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정답은 내가 아니요. 내가 어떻게 준비되었느냐, 내 지금 성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가 아니고요. 내 안에, 예수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나를 온전하게 만드니 품성의 변화이고 뭐고 예수 안에 거하면 준비는 완료됐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깨달았으니 재림을 기다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더 그 확실하게 해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히브리 10장 37절 38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요 37절을 두 글자로 한 단어로 말한다면 뭘까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재림. 재림. 네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예수 재림. 맞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아, 맞습니다. 아, 네. 여기 지금 잠시 잠깐 하면 오시리가 오신다는 오시리가 누구요? 예수님 재림,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10절,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서에서 재림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연결하여 설명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의 부제로 예수 재림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바로 이 성경절에서 가져온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차원에서 준비되어야만 준비할 수가 있고요.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다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처음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었던 말씀을 포테이션에서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 하박국서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하박국 2장 3절 4절에 보면은요. 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여러분, 여기 종말하고 관계되는 게 뭘까요? 종말. 성경의 재림. 종말은 뭐와 일치되고 있습니까? 재림. 재림입니다. 예.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어요. 여기 주의 임하심, 파루시아, 재림입니다. 재림과 세상 끝하고 동일시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할 때 이 구약 시대의 종말도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시킬 수 있어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거들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리라. 예. 요 말씀이 지금 히브리서에 인용된 거 아닙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그리고 바로 연결해서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다 같이요. 의인은 시작.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사도 이 하박국 선지자도 재림, 예수 재림을 언급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차원에서 준비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장 4절 보세요. 보라색 글씨를 보세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성품이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을 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속히 오시니 기다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품 변화가 아직도 미완성이다. 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외침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진정한 우리 재림교회의 선구자입니다. 네. 하박국 선지자는 재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차원으로 기다리는 아주 성숙한 재림 성도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아, 구약 시대에 그런 재림교인이 있었을까? 예, 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하박국은 굉장히 그 이후의 분입니다. 재림을 가장 강력하게 기다렸던 분은 누군지 아십니까? 에녹입니다. 에녹.
여러분, 에녹이 재림을 간절히 기다린 재림 성도였어요. 유다서에 보면은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건 나중에 혹시 예,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하박국이 구약 백성이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정신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을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시대고 신약에 와서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그러한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렇게 이원화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뭐 재림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일반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구약 시대를 하나의 그냥 율법주의적 시대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가 안식일을 계명에 있는 안식일을 잘 지키면 그것을 구약 시대의 율법주의의 사관으로 빠져들었다 그렇게 비평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진리 가운데 동일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구약 시대에도 철저하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구원관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정신이 투철했으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랬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예. 그러나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신앙하는 게 아니다. 예. 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예. 하박국은 나의 신앙의 신앙의 목표는 여호와 그분 때문이다. 하나님 그분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하는 그런 축복의 대가가 없어도 예, 나의 삶이 예, 평안하고 안전하다. 예, 그런 것이 없어도 예, 고난과 계속 환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내가 예수님만 내 마음에 계시면 그것이 예, 나의 모든 기쁨을 좌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멘.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정신을 가진 하박국은 바로 그것과 연결해서 3장 19절에 보면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겠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높은 곳에 다니는 곳이 어디죠? 천국에 갈 것입니다. 예.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맘잡는 의의 정신이 온전히 함양되어야만 결국은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울이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그의 그 놀라운 로마서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재림과 믿음으로 맘잡는 의의를 엮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5장 1절로 2절인데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천국이 있고요. 은혜의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어요. 천국은 두 가지의 종류의 천국이 있다. 하나는 무슨 천국이에요? 은혜의 천국. 또 하나는 영광의 천국입니다. 은혜의 천국은 우리가 잘 아는데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의 천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면 영광의 천국은 공간적 천국입니다. 이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갈 공간적 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영광의 천국, 재림시에 들어가는 영광의 천국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믿음으로 남냐는 의의 천국이, 은혜의 천국이 내 안에 조성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멘. 아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예수님의 재림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우리가 종교개혁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마틴 루터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 루터가 가장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받은 성경절이 있는데 그게 로마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그 빌라도의 계단에 올라가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야 거기에 진정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미신과 같은 이 캐토릭의 주장을 따라서 사제들이 정말 누구나 사제가 되면 신부가 되면은 로마에 가서 그 무릎으로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그러한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순례를 해야 되는데 루터도 사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갑자기 그 느리를 때리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고 그랬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그래서 그는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간 그 부분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 자리를 도망치듯이 나와서 다시 로마로 그 독일로 돌아와서 그는 비텐버그라고 하는 그 성당 정문에다가 95개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사람이죠.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에 연결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그러면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바로 구원, 예수님의 재림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와이프인도 어떤 이런 부분, 이 재림과 재림의 준비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했을까요? 여기 마라나타 98쪽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박혜옥 사모님 한번 다시 좀 읽어주세요. 그대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면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하여도 예비된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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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하여도 예비되는 것은 내 성품의 완성도를 얘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과의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네. 여러분, 아멘. 이 관계라는 것은 믿음으로 맘냐암너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연결되는 단어가 바로 릴레이션십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증언의 말씀 하나 더 보죠. 교회 증언 1권 51쪽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내적 준비가 갖춰졌다는 내적 증거의 필요를 느끼고 우리의 흰옷은 심령의 순결이며 우리의 구주의 숙제의 피로 죄로부터 깨끗해진 품성을 느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 품성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입혀주심으로써 우리가 의로워진 바로 imputed righteousness, 입혀주시는 의의죠. 이걸 갖다가 한마디로 신학적 용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해요. 칭입니다. 이 칭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장 중요한 이 칭의의 단계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내적 준비를 완성시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살펴본 바대로 루터도 그랬고요. 엘렌 화이트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재림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르게 된 그 순간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는 준비됐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네. 예수님을 오늘 오셔도 나는 어서 오십시오라고 주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아무리 시간을 들여도 여러분 예수님 재림 준비 절대 못합니다. 예, 희망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구원의 의미들을 내 안에서 완성시키지 못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의 이율 배반적이 되는 것이고 거짓된 그러한 신앙으로 계속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반복하여 말하기를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한 짓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한 짓으로 이루어진 악한 성품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어떡하라는 겁니까? 네. 근데 여러분 여기 제가 이 광야에 불뱀 물린 사건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원망하고 예, 정말 모세 말 안 듣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불뱀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원래 강야에 불뱀이 많았었죠. 근데 또 원망을 해야 되니까 그 이제까지 보호의 손길을 주님께서 잠깐 놓으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불뱀이 물었습니다. 다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받습니다. 그건 뭐예요?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낫고 살 것이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노뱀을 보면 되는데 그 뱀을 바라보면 되는데 자꾸 뭘 보느냐면 자기 처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하나님 불순종하고 그래서 이렇게 당했는데 저까지 뱀 본다고 우리가 날 수 있을까? 저 뱀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할까? 차라리 내가 숟가루를 좀 붙이면 좋겠지. 약초나 좀 찾아볼까? 이런 사람 다 죽었어요. 여러분, 내 죄를 쳐다보지 말고 내 죄를 해결하신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뱀은, 노뱀은 그 구단을 상징하는 노뱀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지어서 내가 죄의 그 자체가 된 것처럼 그렇게 달려있는 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처지를, 내 상태를 자꾸 보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담하고 도저히 준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같지 않아요. 나를 보지 말고 그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6월 초에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죽음의 신이 넘어가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임방에 설주에 피를 바르고 방 안에 들어가서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한 장자가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 오늘 밤이 장자가 죽는 날인데 아버지 피 발랐어요? 피 발랐지. 그런데 아버지 내가 이런 죄에 많이 졌는데 오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거기서 자꾸 떨고 불안해하고 그런다고 생각합시다.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줘야 되겠어요? 너 그 죄, 네 죄를 보지 말고 밖에 칠한 그 임방의 피 그거를 보면 불안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 이 죽음의 신이 너 죄를 보러 오지 않고 그 피를 보면 넘어갈 거야. 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에게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로 하여 표적이 될지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뭘 볼 때? 피를 볼 때에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여러분, 재앙이 죽음의 정죄는 예, 피를 볼 때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아멘. 보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의 피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더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성품을 내가 오늘 어떻게 갈고 닦느냐 그거 가지고 자꾸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면 예,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나를 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봐. 아, 네.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는데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네. 네. 이걸 완성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하고 25장은요. 네, 연관되어져 있는 네, 연계되어 있는 장수로 인간이 이제 나눠놔서 그렇지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25장 1절에 보면 그때에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이 포테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접속어입니다. 어떤 때입니까? 24장은 예수님 재림 징조장입니다. 막 홍복듯이 세상에 일어나는 예수님의 재림 징조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 재림 직전의 시대의 그때에 그런 말이에요. 바로 그때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주면서 야, 이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거를 예, 비유로 설명한 것이 25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대로 예, 첫째로는 무슨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 두 번째로는 예, 달란트 비유. 세 번째로는 양과 염소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근데 이 비유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세 가지의 우리의 마음 상태, 신앙 상태를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의 성품을 변화시킬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나는 어떠한 뭘 가져야 된다고요? 관계.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 세 비유도 사실은 이 관계 문제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준비가 되니까요. 열처녀 비유가 어떻게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열처녀 비유에 있어서 두 무리가 있어요. 하나는 무슨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하나는 미련한 처녀가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점이 뭡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준비가 되어 있고 미련한 처녀는 준비가 아직 덜 되어 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정답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질문하는 요점은 어떻게 준비됐고 슬기로운 처녀는 어떠한 방식으로 준비됐고 이 미련한 처녀는 어떻게 준비가 안 됐느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의 차이점은요 뭐냐면은요 이겁니다. 등잔에 기름이 있느냐 아니면 여벌통에 기름이 있느냐 요 차이거든요. 등에는 기름이 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신랑이 늦게 오므로 그 기름이 등에 있는 기름이 다 닳아갑니다. 신랑이로라 맞으러 나오라 밤중 소리가 날 때 예, 지금 예, 신랑이 오는 겁니다. 신랑이 오는데 둘 다 다 졸며 잤습니다. 미련한 처녀도 자고 슬기로운 처녀도 잤습니다. 근데 신랑이로라 맞으러 나와라 라고 하는 밤중 소리가 크게 나니까 둘 다 깼습니다. 깨보니까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냐면 이 두 처녀들이 두 부류의 처녀들이 다 예, 기름이 다 닳아가지고 다 꺼지려고 그래.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여벌 기름통에서 기름을 따라 부으면서 다시 불을 지필 수가 있었어.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에는 기름을 가졌지만은 여벌통에 기름은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태워놓을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예, 좀 꿔달라고. 아, 이건 꾸는 기름이 아니야. 예. 여러분, 신앙은 꾸어서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아,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당신 대신 갔다 와. 아, 말도 안 돼. 그래서 신앙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것은 아멘. 이건 꾸는 게 아니야. 가서 사가지고 와. 따라간 사이에 신랑이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신랑이 들어가지고 이 준비된 처녀와 함께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 준비되지 못한 처녀들이 기름 사가지고 와서 뒤늦게 문을 두드리는데요. 안에서 신랑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처녀들이 와서 가로대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었어.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아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등에 있는 기름은 퍼블릭 페이스입니다. 공중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구나 예 안식일 되면 교회 가고 또 좋은 집회가 있으면 참여하고 네 이런 공적인 그러한 신앙을 이런 이 등에 가진 예, 이 기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여벌통의 기름을 무엇을 상징하는가? 저는 이것을 퍼스널 페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신앙입니다. 우리는 교회 가서 공중적으로 예배드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집에 돌아와서 베레아 교인들처럼 말씀이 그런가 하고 내가 내 개인적으로 말씀을 깊이 예, 헤아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예,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만의 간절한 기도 여러분 그걸 통해서 예수님과 나는 개인적으로 깊이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퍼블릭 신앙 가지고는요 우리가 이렇게 평안할 때는 다 좋아요. 그러나 혼란이라고 하는 찬바람이 불면은요 그때는 완전히 두 파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개인적 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그 중요한 관점을 여기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달란트 비유는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 주인이 준 맡긴 그 재산을 많이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어떤 그 성과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인의 성품을 오해했느냐 안 오해했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성품을 오해했어요. 왜? 주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의 가진 사람들은 주인의 성품을 분명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결국 관계의 문제죠. 주인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제까지 살았는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바로 여기에 대한 섭섭함이 바로 이 주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있는 것도 뺏어서 예, 얻는 자에게 주라고 얘기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요. 세 번째 비유인 양과 염소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얼마나 자선사업을 많이 했느냐, 이 소에 대한 자들을 얼마나 동정을 베풀었느냐, 어떠한 인간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 핸디캡 가진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고아, 가부들을 바로 예수님으로 보는 예수님과의 관계적인 관점으로 보아야만 여러분 우리가 양의 무리에 속하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예수님의 재림은 준비는 내 자신의 스스로였던 행위에 통한 예, 성품 변화의 완성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했느냐 안 거했느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신앙의 진짜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
못 섬기고 있느냐, 이것이 재림 준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재림 준비를 굉장히 소망 있게, 희망 있게 준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의 모든 죄도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순간 다 끝나니까요. 맞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멘. 오늘 오신다 해도 문제가 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진정한 재림 성도입니다. 또 이 세상에 가장 믿음으로 남미암는 기독교의 신앙의 정수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 대림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대림 성도 외에 다른 주체들은 믿음으로 남미암는 의를 아무리 주창해도 이것과 연관되지 않으면 상당히 가치와 희망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홍 목사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질문. 그래, 질문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아, 광야에서 불뱀에 울렸을 때 왜 십자가를 해가지고 쳐다보라 하지 않고 뱀을 매달았을까요?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어린 양을 다루면 좋았을 걸 그렇게 생각이 되죠. 어린 양, 저도 그 생각. 네, 근데 거기다 십자가를 달지 않고. 예, 거기 십자가는 아직까지 그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몰랐으니까. 어린 양을 다. 그렇죠. 어린 양에게 보라, 어린 양은 이제 예수님 상징하는 것으로 그런데 아까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그 뱀은 사단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 우리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당신 한 몸에 지니셨잖아요. 대속하셨잖아요.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막 운명하시기 직전, 그 직전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죄의 모습으로 보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도 차마 그걸 볼 수 없어서 눈을 가리셨다. 이게 암흑으로 이 갈바리를 예, 암흑으로 채우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시는 그 죄를 짊어진 그 상태를 표현하니까 예, 그 뱀을 거기다 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 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상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컨펌하셨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분들 질문하셔요. 저는 진짜 이 모습과 어떻게 준비가 되나 언제 준비되나 이제 그러는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많이 용기가 되고 감사합니다. 아멘. 근데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그죠? 하루 종일 그게 잘 안 되지만 또 그것이 우리의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노력하고 싶은 그런 다시 결심을 하게 되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목사님 또 아, 다른 네. 분들 말씀해 주시고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해 주셔요.